여기 근데 앞에 시장은 오늘 문 안 여나 봐요? 5일장이죠? 5일장인데 그냥 그 사람들 많이 없어. 와요? 없어. 다들 대형마트 가는 바람에 상가가 있어. 상가가 상가가 있다고? 여기 그 시장 안에 시장 안에 그 큰 거 있는 거예요? 홍대 거거든요? 거기가 거기도 이쪽이랑 비어있는 거 같아. 저기 뭔 시어 있어요? 네? 저기 뭔 시장? 저 형이요? 저 김씨요. 어디 김씨요? 저 경주 김씨. 아이고 나 길가를 만나니까 나도 김해 김씨 상을 파는데. 김해 김씨세요? 아 이 김씨인데 파는 다르게 파는 다르겠네. 아 그래도 어디 그 거시기를 물어봤는데 무슨 걸 물어봤어? 김씨예요. 일가만 일가만 일가는 일가다 그래도. 김씨. 나 김해에 상을 파. 저희요? 아 진짜요? 저희 요즘 하루 종일 붙어있고 나이가 또 동갑이어가지고. 뭐시죠? 저 지씨요. 지씨? 네 지씨. 부잣집 그 지씨. 아 부잣집 지씨. 부잣집이에요? 부잣집이다 몰라 미소자. 오. 근데 여기 100년 된 건물이야 100년? 여기가? 네. 우리 지씨야만 이집 아저씨가 지금 75이니까 근데 이 건물은 더 됐으니까 그 전에부터 있었던 거 거의 100년 됐구나. 아마 그 정도 됐다고 봐야 돼. 어머니도 원래 여기서 계셨던 거예요? 나는 시집 와서 여기 와서 살았으니 나는 여기 산 지가 47년? 47년? 7년 정도. 아내가 진짜 너무 멋있어요. 그럼 원래 시집 오셨을 때부터 계속 자전거 집 하신 거예요? 그 앞뒤는 왜 그랬지? 근데 내가 영 지금 아저씨 그 전에 장사 하고 있었어요. 다른 장사 하셨어요? 아니 이거 아 자전거 계속 자전거 하신 거예요? 대박이다. 외길 인생 오신 자전거 외길 인생이시네. 외길 인생이 그 그만 그러네. 들어왔어요? 응. 아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성공을 못 했잖아. 아 저희는 좋죠. 너무 좋죠. 후회 사람들한테 그냥 막 해주는 거 그래서 여기가 약간 사랑방처럼 아까 막 친구분들 많으셨나 보다. 많으시다. 네. 일부러 의자도 놓으신 것 같아요. 아빠가 좀 쉬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거 저 미술년이 그랬네. 가족사진 보여주시려고요? 오 궁금하다. 나도 이런 사진 있어. 우리 가족 사진이야. 아들 둘, 딸 둘. 언제 찍으신 거예요, 이거? 진짜. 이게 때가 우리 그 큰 이 큰딸 그 결혼할 때. 큰딸 결혼. 몇 년도예요, 몇 년도? 이 큰아들, 저 큰딸. 큰아들, 둘째 아들, 둘째 딸. 다들 되게 예쁘고. 미남 민수. 사장님이랑 사모님 사진. 아니 사장님 사진 아까 거 다시 보여주세요. 오 이거 어떻게 무슨 그런 거 찍는 거 아니에요? 저 이제 오 이거 뭐예요 사장님? 소방대장. 오 사진 너무 잘 나오셨다. 하고, 뭐냐 제시도 했고 나영수도 했고 지역에 오래 살다 본 게 여기 금마에 계속 사신 거예요? 여기서 한 달 이상 이렇게 사는 게 생기는 그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뭐 그런 의장에 분위 의장은 공사장인데. 그러다 보니 나도 원불고 다니고, 맞아, 내 것이는. 우리 생활 종교고, 응? 지금 다 익산이고? 네. 이분은 천안. 전 천안. 어디서? 네, 충남 천안에서 왔어요. 충청도 양반이고. 그쵸. 충청도 이거 딸리기 충청도. 시계지 충청도 절진 때문에. 아, 공주시구나. 많이 개선해야 해요. 왜요? 충청도가 개선이 막, 다들 저 발, 시가 발전하지 않냐. 우리 어릴 때마다 6대 도시지 않냐. 지금 충청도나 강원도가 지금 변화가 얼마나 발전해서 지금. 오래 살다 본 게, 오래 살다 본 게 이제 돈만 가지고 일단 못 사는 거죠. 뭐든 가정에 한옥과 뭔가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도 행복도 있는 거예요, 거기 거시에서. 몸이 이쁜 얼굴 타는 게 모자도 뜨거운 게 알겠습니다. 너무 재밌었습니다. 다음에 또 올게요. 안녕히 계세요.